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쥐는 이 류보강을 데리고는 진짜로 큰일 날 수 있나를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결국 매우 마음에 들어 했었고 그 둘은 본격적으로 거사를 의논합니다. 짱쥐는 류보강 앞에 박스 하나를 척 꺼내놓습니다. 어? 이게 뭔가? 류보강이 그 박스를 열어보자 헐, 이 안에는 자체로 제작한 권총 두 자루가 떡하니 있었답니다. 그걸 보자 류보강은 손까지 그냥 와들와들 떱니다. 그러한 류보강을 관찰하던 짱쥐는 알았답니다. 류보강 이놈은 지금 권총을 보자 무섭고 이 긴장해서 손을 떠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흥분되어서 그냥 막 떨고 있다는 그 사실을요. 자, 역시 큰 형님입니다. 이런 귀한 거는 또 언제 다 만들어놨대? 좋습니다 형님에. 이걸 갖고 절에 은행을 치러 가기쇼. 그러자 짱쥐는 그러한 류보강이 대가리를 하나 딱 치며, 야 이 무식한 놈아, 은행이 경찰들은 다들 오사시 권총 갖고 있거든. 이 쓰레기 권총 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에? 그러자 이 류보강은 뒤통수 슥슥 긁으면서, 그러면 이걸 왜 보여주는 건다? 하고 그냥 이해를 못합니다. 오사시 권총 구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 우리 이 쓰레기 권총으로 먼저 보통 가게를 쳐서 돈을 좀 챙겨야 된다 이 말이다. 알았니? 그러자 류보강은 박수를 막 쳐댑니다. 역시 큰형님이는 이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시작합시다. 그렇게 짱쥔과 류보강은 이 권총을 옆구리에 잘 차고 집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이 목표로 쓸만한 집을 금방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전에 류보강은 아는 지인이 소개로 이 맞선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맞선을 봤던 여자가 이 장사를 하는 집이었는데 집에 돈도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 또 광동에다가 10만 위엔을 투자하여 이 기와를 굽는 공장을 하나 차리려고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뭐? 10만 위엔? 야, 그거 우리 빨리 무조건 먹어야지. 다른 애들이 손대기 전에 말이다. 짱쥐는 이 10만 위엔이라는 소리에 그냥 확 땡겼답니다. 형님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걔네 집에는 여자 두 명이 친자매만 살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돈도 챙기고 여자들도 형님 하나 나 하나 그냥 딱 그냥 꼭 먹고 알 먹고 기가 막히잖아요. 뭐? 그러자 짱쥐니 얼굴색이 확 이그러집니다. 야야, 작업할 때 이 여자 때문에 일을 그르치면 니 큰일 못한다. 니 돈만 있으면 여자야 얼마든지 있지야. 우리 목표는 이 돈뿐이다. 돈 알았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니라. 그렇게 그들은 이 목표물 주위를 잘 관찰하고는, 이때는 1991년 4월 19일이었습니다 짱쥐는 권총 두 자루와 망치 하나를 챙기고 류보강을 이끌고 그들이 목표로 한 상점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밤 8시가 되었고 짱쥐는 이 류보강한테 권총 한 자루를 건넵니다. 야, 이거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함부로 쏘지 말라, 오케이? 그렇게 작전을 다 짰고 이제 액션을 해야겠죠. 이 상점이 두 여주인은 정구이즈와 정예회라고 부르는 자매였었는데 금방 잠을 자려고 누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짱주인이 문을 탕탕탕 하고 두드립니다. 뭐야? 안에서 이 시끄러운듯 소리 지르며 묻자, 담배 한갑 사러 왔다, 빨리 문 열어라 라고 또 소리 질러댑니다. 너무 늦어서 알판다, 다른 데로 가봐라 라고 소리 질러도 그냥 막무가내로 계속 뚜앙뚜앙뚜앙 하고 두드렸답니다. 그리고 암만 무시하고 있어도 계속 그냥 문이 박살날 정도로 뚜앙뚜앙뚜앙 하고 치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언니 정구이즈는 빡쳐납니다. 아니, 아이 판다는데 마이크에 뭐 알아듣니? 정구이즈가 문을 확 열고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헐, 이 차디찬 권총이 그의 머리에 닿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정구이즈 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왁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동네였는지 참으로 권총이 안 통하는 동네였죠. 그러자 당황해 난 짱쥐는 이 정구이즈의 이마에다가 딱 붙인 채로 땅 하고 쐈답니다. 그러자 정구이즈는 그대로 즉사하게 되는 거죠. 이 안에서는 또 동생 정예회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동네 주민들을 불렀답니다. 그러자 짱쥐는 또 정예회를 향해 빵빵 하고 두 방을 날렸었는데요. 이 곁에 서 있었던 류보강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얼떨결에 빵 하고 한 방을 쐈답니다. 이렇게 몇 초 안에 모든 일은 발생했고 짱쥐는 또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답니다. 에레, 아이 되겠다 야, 이거 금방 들통나겠다, 가자! 그렇게 그들은 또 아무것도 못 챙긴 채 그냥 부랴부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얼마 안 지나서 류보강이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야, 형님에, 아이 되겠습니다. 저 총 맞았습니다요. 뭐?
이어 장준이 멈춰서서 자세히 바라보니 그 류버강의 오른쪽 발에 총에 맞아 있었답니다. 야, 니는 뭐냐? 어? 니가 왜 총에 맞은 건데? 네, 사실 이 대체 누구 총알에 맞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이 쏜 총알이 이 벽에 맞아 튕겨서 이 류버강이 발에 맞힌 게 분명했었죠. 그러자 문제는 컸답니다. 지금 도망치는 신세인데 이 발에 총상을 입어 걸을 수 없으니 말입니다. 이어 장준은 류버강을 둘러엎고는 냅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가다 이 곁에 강물이 흐르는 걸 보고는 잠깐 멈췄답니다. 그리고 금방 사용했었던 두 권총을 그냥 척척 분리시켜서는 강물에 확 버렸다고 합니다. 이어서 또 류버강을 얻고는 그 장인 어른 집에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짱쥔이 신체 소질이 매우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보다 이 키도 더 크고 덩치도 엄청난 류버강을 얻고는 그 멀리까지 가다니요. 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한 그들한테는 그 누구도 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동네 나팔이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마이크 테스트. 동네 모든 의사들은 주민센터에 모이세요. 중요하게 의논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모든 의사들은 주민센터에 모이세요. 중요하게 의논한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라는 방송 말입니다. 그러자 이 짱쥐는 깜짝 놀랍니다. 끝났어. 경찰이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찾아왔네. 그러니까 모든 의사들 데려다가 우리를 조사하려고 그러는 게지. 이러면 여기에 더 있으면 안 되겠네. 짱쥐는 또 류버강을 둘러엎고 이 집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동네 방송은 과연 짱쥐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를 수사하려고 그랬을까요? 사실은 아니랍니다. 짱쥐과는 일전 한 푼도 상관이 없는 어느 정신 나간 동네 의장이 갑자기 그냥 긴급 소집한 거였다고 합니다. 아니, 회의를 할 거면 10월은 대낮에 할 것이지 왜 하필이면 딱 그 시각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소한 작은 결정 하나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앞날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랍니다. 그렇게 허둥지둥 나온 짱쥐는 자기도 모르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었으며 중국 제1날강도의 첫 발자국을 떼게 되었답니다. 그 무거운 류버강을 얻고는 헉헉 거리면서 숭즈허 저수지라는 곳을 지나 하게 되었었는데 그렇게 한참을 걷고 걷자 이 아무리 힘이 좋은 짱쥔이어도 헐레벌떡하면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 근영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제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저를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라고 등 뒤에 섰던 류버강이 얘기를 했답니다. 어라? 그 말을 듣자 원래 생각이 없었던 짱쥐는 오히려 머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보자. 류버강 이놈이 총살을 입었는데 만약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리고 내가 이놈을 얻고서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지? 짱쥐는 이 주위를 두리번 거리면서 맞춤한 장소를 찾으며 얘기합니다. 류버강아, 네 형님이 제일 읽기 좋아하는 소설이 뭔지 아니? 바로 삼국지다 이놈아. 그러자 이 류버강은 그러든지 말든지 지 발이 아파서 끙끙 앓고만 있었답니다. 네 좀 앉아서 기다려라. 내 가서 자전거를 하나 얻어오마. 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라진 지 한참이 지나도 이 안 나타나게 되자 류버강은 드디어 서서히 긴장해집니다. 뭐야 이놈이, 나를 이렇게 두고 그냥 도망친 거야? 하지만 이때 짱쥔이 앞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아이고, 저는 또 큰 형님이 저를 버리고 도망간 줄 알았네요. 고맙습니다 형님의, 이제부터 제 목숨은 형님 겁니다. 그러자 짱쥔은 피식 웃으면서 니네 삼국지에서 제일 숭배하는 사람이 누긴지 아니? 바로 차오멍더다. 그리고는 또 류버강을 자전거 뒤에다가 올려다 싣고 두리번 거리면서 이 앞에서 끕니다. 그렇게 또 몇 킬로 정도를 이끌고 가자 한 맞춤한 장소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짱쥐는 자전거를 멈추고는 주머니에서 망치를 꺼내듭니다. 내 왜서 조조로 숭배하는지 아니? 어? 걔는 자기 앞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그냥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해도 바로 처리해버리거든. 그 조조가 이 동탁 암살에 실패하고 도망치다가 여백사를 만난 이야기 어떻게 혹시 알고 있니? 에? 그러자 이 책과는 거리가 멀고도 멀었던 류버강은 멍해서 알아들릴 리가 없겠죠. 아이고, 다음 생에는
이 웬만하면 책을 좀 읽으라고 하면서 망치로 류버강을 툭 내리까답니다. 이어서 또 몇 번을 이 내리까자 류버강이 발이 목숨도 그만 끝맺게 되는 거죠. 이어서 짱쥐는 이 준비해온 큰 주머니에 류버강을 넣고는 또 큰 돌멩이를 몇 개 넣어서 강물에다 그냥 확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짱쥐는 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죠. 사실 그로부터 이 보름 만에 류버강이 시체는 발견되었었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주위에서는 류버강이 짱쥐는 맨날 따라다녔다고, 하지만 지금은 갑자기 사라진 걸 봐서는 짱쥐이 한 짓이 틀림없다고 제보하였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관건적인 증거가 없으니 그냥 의심을 할 수 있어도 지금 사라지고 없는 상황인 에라 나중에 잡히면 그때 가서 다시 보자 하고는 또 미루었다고 합니다. 역시 그 당시에 경찰들이 이 대충대충 일하여서 악마를 점점 크게 키운 꼴이 되었었죠. 그렇게 자신이 부하를 죽여버린 짱쥐는 먼 친인척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바로 이 옌루어밍입니다. 딱 봐도 이 맷짜지는 못하고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인간 같아 보이죠. 이거는 금방 경찰들에 잡힌 모습이랍니다. 옌루어밍은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재간은 있었다는데 바로 대장 상당히 기술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왜서 경찰한테 잡혔을까요? 왜냐면 이놈은 나중에 또 이 짱쥐니 구라에 넘어가서 인생을 말아먹은 불쌍한 놈이거든요. 짱쥐니 그의 집에 숨어서 이 분위기를 잘 살피니 경찰 측은 별 반응이 없었답니다. 그러자 이놈은 또 속이 싱숭생숭해나서 못 참죠. 짱쥐는 저번에 자신이 제작한 권총과 그 탄약까지 다 버렸잖아요. 이번에는 진짜 권총을 구하고 싶었답니다. 아니면 또 자기 절로 만들어봤자 딱 면전에 대고 이 쏴야 맞힐 수 있으니 그게 뭔 쓸모가 있겠습니까? 짱쥐는 옌루어밍한테서 2000위엔을 빌려서는 혼자서 이 광시성이 닝밍시엔이라는 곳으로 갔답니다. 이곳은 베트남과 인접하여 있어서 매우 혼란스러운 곳이라고 하는데 온갖 밀수와 이 불법 거래가 살판치는 곳이기도 하지요. 이곳에서 몇 킬로만 걸어가면 베트남이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온갖 범죄자들이 다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그야말로 법이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짱쥐는 신문에서 이 기사를 접하고 겁도 없이 혼자서 쳐들어간 거랍니다. 자신이 이 격투 능력이면 뭐가 두렵겠나 이거였죠. 짱쥐는 그곳에서 싸구려 여관을 하나 막고는 이 바깥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좀 흠사궁게 생긴 딱 봐도 그냥 범죄자처럼 생긴 놈들만 그냥 골라가면서 어이 혹시 오사식 권총 구입할 수 있어? 라고 그냥 대놓고 물어보며 다녔답니다. 네, 그야말로 담력이 커도 너무나도 컸었죠. 그렇게 묻고 묻다가 드디어 한 놈이 오케이 했었는데요. 권총 구하고 싶다고? 그러려면 나랑 베트남으로 직접 건너가서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곳에 가면은 이 뭐 권총이 아니라 자동소총이 로켓포까지 그냥 돈 있으면 다 구입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네가 무서워서 이 따라갈 수 있냐 없느냐 그게 문제지 권총은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였답니다. 어라? 네 사람 본능이 형편없구나. 내 어떤 사람인데 그런 걸 다 무서워하게. 지금 출발하자. 그럼 되니? 그러자 그 브로커는 이 짱쥐를 데리고 캄캄한 숲속을 지났답니다. 그리고는 그냥 쭉 안으로 한참 동안 들어갔었는데 어이 베트남에 온 걸 환영한다. 이제부터는 베트남 땅이네라. 네 힘들겠지만 이 길을 다 기억해두는 것도 네한테는 좋을 게다. 그러면 이 처음으로 타국을 받게 된 짱쥐니 권총을 구하기 위한 여정에는 또 어떠한 일들이 짱쥐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